안녕하세요, 똥강아지다. 오늘은 우리가 짜잔! 이렇게 문구점에 사왔는데요. 저는 레인보우 시계 만들기를 샀고요. 저는 V맥스 라이즈. 잠깐만요. V맥스 아, V맥스. V맥스 라이징입니다. 네, 이거 스페셜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는데 진짜. 자, 이제 그러면 레인보우 시계 만들기와 포켓몬스터 V맥스 라이징 카드를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해볼게요. 네. 저는 한 개만 뜯는데 너가 먼저 안 했다. 제발. 아, 왜요? 아, 저분은 못 뜯었잖아. 갑자기 진짜 현실남매죠? 싸우고 있습니다. 볼 거예요. 네, 저가 볼 거예요. 크림이 여기서 이러고 있어요, 지금. 짠, 여러분. 이제 뜯어줘. 얼른 자기 거 뜯으세요. 선생님, 저가 볼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힘세게 좀 없나? 우와. 천천히 보여줘야 돼요. 안 나왔네요. 무슨? 아, 나쁜 점은 다섯 개 있으면 보여줘야죠. 보여줘야죠. 이거 좀 빌깡색이에요. 30점? 120점에서 80 더하겠네. 자, 카드가 보이기 그 하나 좋은 거 나왔어요. 이것도 뜯어줄게요. 자, 카드 나오니까 이렇게 해볼게요. 자, 야, 이건 첫 번째. 반 카드? 막 그런 거예요. 오, 오, 어? 170에서 100 더하기네. 오, 170에서가 100 더하기. 좀 찍어볼게요. 자, 이런 겁니다. 170에서가 20 더하기. 네. 오! 왜? 뭔가 대박이 나온 것 같아요. 90에서 80 곱하기 있어요. 오. 아닙니다. 네. 지금 뭔가 네. 기대보다 지금 안 못 나오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 첫째도 당황하고 있죠. 마지막 카드입니다. 마지막 카드 언박싱이에요, 지금. 없어도 괜찮아요. 맞습니다. 없어도 괜찮아요. 왜냐면 맞아요. 오롱토리라고 꽤 괜찮은 게 있어요. 얘는 이거 진짜 하면 반짝거리는 걸 보내. 자, 마지막 카드. 서진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나오면 좋겠습니다. 저 봐줄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아, 아쉽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냥 오드네 포켓몬 카드 사도 됐는데. 아, 거짓말 한 거 같네요. 이 포켓몬 카드. 서진아, 그래도 괜찮아? 네. 괜찮아? 아, 이렇게 힘들 때 기대했는데 왜 이상하게 나오냐. 지금 지금 막 이것도 좀 좋아. 맞아요. 아, 네, 좋은 점은 아주 좋은 게 좀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왜냐면 봐봐요. 네. 170에서 100 더하기랑 90에서 80 곱하기랑 보여줘야죠, 여러분. 그리고 120에서 80 더하기, 120에서 30 더하기, 170에서 100 더하기, 그리고 90에서 80 곱하기 나왔어요. 알겠습니다. 자, 자 서진이 네. 끝. 한 사건은 이제 레인보우 시계 만들기인데요. 이거는 좀 만드는 설명서를 저희가 봐야 돼서 오늘은 그냥 구성품만 소개해드리고 만드는 과정은 다음 편에 한번 찍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자, 이제 열어볼게요. 네, 조심조심. 이게 진짜 시계예요. 우와. 진짜 시계? 우와. 당연하죠, 여러분. 이걸 안 믿는 사람은 이거 쏟으면 난리 나니까 제가. 자, 천천히 엄마가 도와주고 있어요, 지금. 제가 한번. 잠깐. 현수야. 잡자. 옳지. 이거 쏟으면 난리 나. 이거 구슬이 있어가지고, 잠깐만. 오. 됐다. 잠시만. 가까이서 찍어볼게. 자, 이런 지금 실 같은 것도 있고. 지금 이게 뭐지? 이게 뭐야? 이게. 뭐 있고. 이렇게 만드는 도구야. 이걸 이용해서 만들어. 여기 시계 모양별로 이렇게 있고요. 자기 취향대로 꾸밀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쉽네, 쉬워. 자, 그리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여기 보죠. 네, 패션 스타일. Doing yourself watch. 이렇게. 오, 너무 예쁘다. 자. 현세야, 네. 그것도 가까이서 한번 보여줘봐. 돌려봐봐, 현세야. 그거. 돌려줘봐봐. 여러분, 지금 시계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금 분만 움직이고 있어요. 네, 아유, 가까이서 돌려서 보여주세요. 지금 분만 네. 움직이죠, 여러분. 잠깐만요. 자. 아, 이거 분을 한 바퀴 네. 돌아야지 이게 한 바퀴씩 가네요. 이게 있어야지. 네, 계속 얘기하세요, 엄마. 네.
자, 지금 있는 게 여러 가지 이렇게 시계 도구가 있는데, 다음 동영상에 제가 고른다면 저는, 먼저 스타트는 제가 동그라미 먼저 시작하고, 실은, 일단 무지개 실을 시작하는데, 이게 좀 두 개 있는데요? 그쵸? 그러게요. 이게 이거는 부드러운 네. 거고 이건 좀 딱딱? 아 그러게 종류가 두 개네요. 이건 반짝반짝거리고 이게 정가는 원래 가격은 15,000원인데 쿠팡에서 7,500원에 팔더라고요. 와. 이게 여자친구들 생일 선물로는 가성비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다음 시간에 자세히 만드는 거 찍도록 지금 하고 지금 몇 시죠? 지금 7시 20분인가? 얘들아! 엄마가 너네를 위해서 깜짝 선물 하나씩 더 준비했어. 일로 와봐. 이거는 우와 현석과 이거는 없어. 그리고 이거는 없어. 우와 이거 뜯어봐. 이거는 뜯어봐. 야 이거 진짜 서프라이즈다. 이건 다음 시간에 다시 만들고 선생님 엄마가 맞아요? 선물 줬네. 이거 엄마랑 다음에 만들 때 카드 여기 카드 이거 현석 건 뭐야? 저는 이렇게 이 칠판도 되고 아니 이거 칠판도 되고 이쪽에 화이트보드도 돼요 여러분. 오 이거는 뭐야? 한번 뜯어보는. 천하나 이거 퍼즐이고 팝이네. 이거는 테트리스 서진이가 진짜 좋아했던 테트리스인데 팝이시에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일부러 사려는 게 아니라 이건 저 학교 준비물이긴 했어요. 현석 건 뭐야? 현석 건 뭐지? 이거 뭐지? 이건 화이트보드와 화이트보드도 칠판 다섯 다섯도 있네요. 학교에서는 이렇게 화이트보드만 사오라 그랬는데 요즘 문방구에서 보니까 우와. 자석도 되는 자석 칠판이에요. 자석. 와.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이쪽에 그림 그려볼까요? 내가 어떻게? 이거 엄마가 뜯어줄게. 엄마가 그럴 줄 알고 가위를 준비해. 제가 그럴 줄 알고 이런 사우스는 엄마가 뭐라 그려야 되지?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감사합니다라고 해요. 오늘은 월요일이죠. 저는 학교 안 뭐예요? 서투르지. 뭐예요? 바로 보였어 분필이. 살살 써야 되나 사야? 살살. 우와 너무 좋다. X. 아니 뭐 좀 쓰기 좀 불편하네요. 이쪽 따로 쓰면 좋은데 그래도 오! 이거. 우와. 바로 잘 지워진대요? 우와 잠깐만 와 이거는 지우개면서 안에 분필이 들어있는 우와 맞아요 이건 조금 이걸 잠깐 뺄까요? 연서가 이제 이거 걷고 써보세요. 우와 이거 좀 봐요. 그럼 퍼즐까지 되네요. 잠깐만요 퍼즐 연서 분필 주세요. 저 이거 맞춰볼게요. 퍼즐 마음에 들어요? 이거 맞춰볼게요. 완전 마음에 드나요? 팝이 또 진짜 잘 되는 것 같아요. 내일 이거? 학교 간다. 현서는 학교 가는 걸 진짜 좋아해요. 진짜 싫어해요. 학교 안 가시면서. 저 뒤로 뒤에 한번 해볼게요. 네. 이거요. 네. 저 지금 맞추고 있습니다. 오! 내일 학교 간다. 여러분 미안합니다. 현서가 지금 맞춤법 틀렸어요. 내일이 내일 손톱 내일 학교 간다. 그 뜻이었구만. 하나 아니야. 저는 잘못했어요. 오, 잘 지워지네. 분필은 쓱싹. 짜잔. 그래서 이제 우리 연서한테 퀴즈 낼게요. 넌센스 퀴즈. 정답을 맞추고 이렇게 드는 거예요. 오가 퀴즈예요? 아니요. 몇 개 먹을까 퀴즈. 눈이 세 개 달린 것은? 봅시다. 개눈. 아니에요. 눈이 세 개고 다리는 하나인 것은? 개물. 아니야. 자, 정답이 뭐예요? 네. 아, 정답은 신호등이었어요. 아. 이거 저거 뭔데? 네. 아니, 어떤 신호등? 딱 두 개고 눈이 어떤 자.
아, 이거 너무 재밌어서 우리 그러면 넌센스 퀴즈는 다음에 다시 한번 찍어볼게요. 그럼 얘들아, 우리 이제 친구들한테 인사하고 이거 우리 나중에 또 다시 찍어볼까? 네. 그래. 친구들한테 인사하자. 빠이. 빠이. 항상 여기 보고 인사해야지. 안녕.